한양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저희 정교모의 공동대표십니다.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우리 정교모 교수 모임은 그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강의실과 연구실을 나가가지고 나설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데까지 오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공수처법을 같이 통과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설마 이게 중국의 공안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건 맞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도 중국이 개입을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법들이 공산사회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라고 찍어준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권력을 그분한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벳, 홍콩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영영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의 속국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국인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발마사지를 하고 우리 국토가 중국 공산당한테 유린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고 연구실로 돌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